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 매빅3, 돌리줌 해보려고 왔습니다. 여기는 태행산이고요.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태행산 백패킹으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저희 집에서 매우 가까워서 저 또한 자주 오는 곳입니다. 저도 백패킹 하러 왔어요. 오늘 돌리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들어온 그만 떨어뜨려야 되는데. 해상역? 얼마나? 괜찮아요. 저에겐 보험이 있습니다. 돈은 들지만 그래도 수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돈 주면 당연히 드론 수리를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해외 구매한 진호 드론 같은 경우는 제가 해외 구매를 했거든요. 그거는 AS를 못 받고 끝내 버리게 됐어요. 이륙을 쭉 했는데 경고 메시지가 바로 뜨는 거예요. AS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것처럼 AS를 돈을 준다고 AS를 해준다는 것도 굉장한 메리트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돌리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저랑 일자가 되는 게 제일 좋아요. 일자가 되는 게 제일 좋고, 요 상태에서 전진을 하면서 축소를 하고 축소를 하면서 후진을 하는 그거를 하면 돼요. 우선은 시네스무스 모드로 전진을 했을 때 속도를 많이 줄여 보겠습니다. 여기 점점점 누르시고, 쉽게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점점점 누르시고 여기 제어 EXPO 거기에서 지금 시내잖아요. 시내 모드에서 이거를 속도를 줄입니다. 한 4로 줄여 볼게요. 3.6으로 하고 전진을 하면 어휴 왜 이렇게 빨라. 야야 시내 모드 3배까지 확대가 되잖아요. 보여드릴게요. 전진을 하면서 확대를 아니 축소를 해야 되는데 전진을 하면 축소를 하면은 지금 이런 느낌. 배경이 바뀌고 있죠. 저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배경이 바뀌는 이런 느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멀리 가볼게요. 지금 3.6으로 해갖고 굉장히 속도는 느립니다.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탐색 모드로 할게요. 탐색. 탐색 모드로 하고 하나 둘 셋 뒤로 빼겠습니다. 그러면서 확대를 하는 거죠. 뒤로 가면서 확대를 하면 배경이 뒤로 가는 속도랑 확대하는 속도랑 같아지면은 지금처럼 배경이 뭔가 좀 다른 느낌 있죠. 지금 배경이 튀어나오는 느낌 요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조금 애매하죠.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게 돌리줌. 반대로 여기에서 전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전진을 하면서 축소를 하면 축소를 굉장히 천천히 해야 되겠죠. 전진은 최대한 하고 이렇게 두 개가 맞물리는 시점이 되면은 저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배경이 멀어지는 느낌 나잖아요. 요런 느낌이 돌리줌입니다. 이거를 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음에 알려드릴 거는 후 편집으로 할 거예요. 표준의 그냥 동영상 1배로 해서 매우 가까운 데에서
그냥 뒤로 쭉 빼시면 됩니다. 뒤로 이렇게 쭉 빼시면은 됩니다. 이거를 후 작업에서, 그러니까 편집을 할 때 저 크기를 맞춰주는 거죠. 똑같이. 그러면은 지금처럼 왜곡된 현상 같은 그런 배경이 만들어져요. 이게 돌리줌입니다. 뭔가 골똘히 생각하다가 빨려 들어가는 느낌, 그럴 때 표현해도 좋고요. 뭔가 그 좀 현기증 나는 그런 느낌 할 때도 되게 좋습니다. 아무튼 지금 배터리도 얼마 없고 한데, 여기 1배율로 이렇게 돌아볼게요. 1배율로 돌면은 이런 느낌으로 돕니다. 여기에서 줌을 해서 3배율로 바꾸고 이렇게 돌면은 느낌이 많이 다르죠. 3배율에서도 피사체 추적이 됩니다. 기본 3배율에서 피사체 추적을 하고 녹화를 누른 다음에 또 옆으로 도는 거죠. 이렇게 옆으로 돌면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확대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대를 하면 이런 모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태행산에 엄청난 느낌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 너무 좋아요. 어우, 저기 옷 벗고 있네. 자, 이런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돌리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 돌리줌은 알고 계신다면 영상에 한 번 정도 사용하신다면 영상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내려와. 오. 오. 아유, 얘가 너무 크니까 미니3는 핸드랜딩이 그렇게 무섭지가 않은데 매빅3는 좀 무섭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것 같아요. 매빅3 프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매빅3 프로를 구매하셨거나 매빅3 프로를 구매하실 생각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1일 영상 30일 챌린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 끝.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